안녕하세요.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입니다.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학교 다닐 때나 본 복무 시절에 행사 때마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돌아보면 그저 상관없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다가 이번에 고 이교숙 작곡가 유족분께서 저작권을 기증하게 돼서 진행되는 맹세문 낭독 참여 읽기 행사에 같이 하게 되어서 맹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. 좀 뭉클하더라고요. 이런 뜻도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.